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배송이 된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오, 포장이 완벽하게 온것 같은데요. 오, 박스를 여니까 제품 구성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 야, 굉장히 안전하게 포장이 된것 같은데요. 자, 열어보면 이제 첫 번째 부속품들이 보이네요. 오, 에어컨 설치 가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가이드. 이야,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봉지 안에 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부속품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이거는 에어컨에 고정하는 브라켓인 것 같고요. 고정시켜주는 피스인 것 같네요. 자, 리모컨도 들어있고요. 오, 센스 있게 리모컨에 넣는 배터리까지 넣어주셨네요. 제가 이게 가장 조금 믿음직하면서 좀 신기했었어요.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면은 이제 창문을 잠그지를 못하잖아요. 도둑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까지 있다는 거. 오, 이게 무게가 꽤 돼요. 20kg 정도라고 하는데, 성인 남자 혼자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에는 참 이게 무리가 따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뜯고 나서 쑥 들어 올리시면, 자, 이렇게 간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센스를 딱 부려주셨는데요. 자, 비닐을 벗기면은요, 고정형 브라켓. 저희 집이 이렇게 창문 길고 이렇게 뭐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브라켓 연결할 거고요. 오, 드디어 본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 괜찮은데요? 이제 기본 브라켓과 제가 이제 추가로 시킨 보조 브라켓 연결을 하려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제 피스들이 다 있죠. 고정할 수 있는 이것들을 다 풀어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나사들은 다 풀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창문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브라켓이 있는데, 제가 보조 브라켓을 추가로 시켰잖아요. 밑에 보시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도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던 브라켓을 이제 보조 브라켓으로 연결 한번 해볼 건데요. 브라켓 이동은 마쳤고요. 자, 뒤집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나사를 꽂고요. 돌려서 이쪽 브라켓 연결하는 나사고요. 기본 브라켓과 제가 추가로 주문한 보조 브라켓 연결됐죠? 오, 튼튼하게 됐어요. 자, 보조 브라켓까지 연결한 걸 제가 이제 창틀에 한번 끼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샷시 끝부분에 맞추고요. 쭉민 다음에 이 고무같이 생긴 거는 바람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자, 끝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 블라인드 같은 걸 위로 올려서 이제 맞춰야 됩니다. 자, 올려볼게요. 쭉쭉 올립니다. 맞출 때까지요. 자,
이제 창틀이 끼웠고요. 오, 약 튼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옆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블라인드 같은 거 여기 고정하는 피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자 돌리고요. 다시 반대쪽도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와 이제 이 블라인드가 내려갈 일은 없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구성품 꺼낼 때 말씀드렸던 브라켓. 이거는 이제 샷시 보호하는 것 때문에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피스가 살짝 걸쳐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끼고 오 이렇게 되면 진짜 샷시가 보호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피스를 또 돌려줍니다. 열심히. 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위쪽 샤시에도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브라켓을 이쪽에다가 넣고요. 자. 아, 오, 고정이 잘 되네요. 자. 브라켓은 설치 완성! 자 이제 브라켓은 튼튼하게 설치가 됐고 이제 본체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끼워서 자 찰칵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끼고요. 네, 이제 튼튼하게 설치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안전장치 하나로 아까 제가 처음에 봉지에서 꺼냈잖아요. 여유분 피스. 여기 이제 피스 박는 곳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끼신 다음에 드라이버로 이제 조여줄게요. 자, 열심히 돌립니다. 오, 봉지가 상당한 무게가 있는데도 안전하게 결착이 됐고요. 창문 한번 닫아볼게요. 창문을 닫으실 때는 이 고무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람 새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자, 쭉쭉쭉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걸 하느냐? 자, 아까 제가 부속품 설명드릴 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밑에 부분에 끼면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창문이 이쪽도 안 열리고 이쪽도 안 열리는 잠금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끼워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한 맞춰서 네, 됐고요. 조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조였고요. 오, 야, 드디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가동 한번 해볼게요. 자,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와 집안인데 29도 엄청 덥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냉방, 제습, 송풍 오, 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냉방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온도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더우니까 18도로 한번 설정을 하고요. 오 바로 켰는데도 엄청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그리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타이머 기능도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줄 수가 있고요. 아 덥다. 바람이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터보 버튼. 터보 버튼까지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오, 엄청 시원하네요. 이제 껐을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냐면 3분 동안 이제 바람이 나오면서 말려주는 기능이라고요. 뭐 차량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애프터 블로우라는 걸 설치하시게 되는데 시동을 끄더라도 이제 송풍이 나오면서 에어컨을 말려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오, 여기에도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분 동안 송풍으로 이제 말려주고 있고요. 자, 리모컨을 근데 보통 어떻게 보관을 하시느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스티커.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난다라는 거. 여기까지였습니다.